산책 남티카. 여러분, 오늘은 바다 라일락가 아니고 남티촌입니다. 여기 태국 코스트 파누아 케이프에 위치한 아마타라 웰니스 리조트입니다. 최근에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이름을 바꿨는데요. 오늘은 이 리조트에서 가장 낮은 레벨의 룸인 베이뷰 스위트 룸투어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실까요? 자, 이쪽으로. 자, 일단 현관부터 보시면 원래 이게 보시면 열쇠가 있잖아요. 원래는 이게 열쇠를 이용해서 들어갔던 리조트였어요. 근데 최근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이제 카드키로 바뀌었습니다. 들어오시죠. 자, 들어오면 일단 여기 큰 거울이 있고요. 외출하기 전에 이렇게 막 옷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커가지고 두 명까지도 볼 수 있는 이런 넓은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자, 갑자기 스쿨이 내릴 수도 있으니까 좀 조명이 어둡죠. 이렇게 장우산 두 개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짜잔. 자, 이 소파 찍어주시겠어요? 약간 거실 개념으로 침대에 가기 전에 이렇게 소파랑 테이블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체크인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웰컴 플로츠도 예쁘게 준비되어 있네요. 패션 후르츠, 제가 좋아하는 패션 후르츠랑 사과, 풀, 배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쁘게 먹을 수 있게끔 여기 냅킨이랑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서재 공간이 있습니다. 아, 이쪽 뒤쪽으로 보면은 여기 컴퓨터랑 USB 케이블 연결할 수 있게 콘센트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는 필기구, 여기는 메모지가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침대, 거실 부분을 지나서, 시작 전에 미니바를 봐야 되겠죠? 여기는 특이하게 이렇게 장롱같이 생긴 걸 열면 냉장고가 나오는데, 자, 냉장고 안이 뭔가 빈약하다고 느껴지시죠, 지금? 뭔가 빈약한데?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게 다 FOC, Free of Charge예요. 좋지 않나요, 정말? 이쪽에는 티도 이렇게 일회용 티백티가 아니고 이렇게 유리병에 들어있어요. 그린티, 우롱티 두 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큰 커피톤 세트 두 개, 플레소 잔치개 세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는 캐슐 커피 머신. 브랜드는 카프리스타고요. 아니면 캐슐 커피 6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티를 먹을 수 있는 티팟, 유리 티팟도 있고요. 쭈빼기! 안에 커피 포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과일도 있어요. 이거 직원분이 얘기했는데 여기 미니바 있는 거 모든 거 다 통틀어서 FOC, Free of Charge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아이스. 이렇게 미니가 봤고요. 이제 거실 지나서 침실로 가볼게요. 침대는 두 명이 충분히 누울 수 있는 킹베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둘러보면 관여도 너무너무 넓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뷰. 자, 지금 이렇게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걸 한번 올려볼게요. 쑥쑥쑥쑥쑥. 자, 여기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베이뷰 스윗. 베이뷰예요. 그리고 최근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전자동 블랙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더 누르면 스탑입니다. 여기 이쪽에도 있고 여기도 전자동 블라인더가 양쪽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이쪽 블라인더는 여기 침대 마트에 있습니다. 다 올려놓겠습니다.
재밌게 달았어요 이거. 뭐 이렇게 꺼내다 넣었다 할 수 있는 이런 테이블이 여기 양쪽으로 지금 있네요. 괜찮겠다 이렇게 막 올려놓기. 필요 없으면 싹 집어넣고. 거실뷰입니다. 거실뷰 및 침실. 이제 지나서 이제 욕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파티션을 하나 지나오면 짜잔! 여기 베스가 있어요. 베스가 이제 침실이랑 별다른 구분 없이 그냥 이런 파티션 하나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또 센스있게 이렇게 입욕제를 준비해주셨습니다. 별도 구매 아니고, 이거 히말라야 핑크 솔트 같은데요? 네. 봐봐요, 여기 딱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세로를 누워서 이렇게 보면 베이비뷰를 보면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정말. 어느 리조트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노멀한 구성입니다, 여기. 여기 샤워방울. 박스, 런더리백, 구두솔이랑 이거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침을 놓을 수 있는 데만. 제 보통 많이들 챙겨 오시죠 여행 올 때. 여러분 가입하다 보니까 여기다 넉넉하게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귀엽네요. 꺾어놨고요. 욕실로 오시면은 이렇게 서로 중앙에 오더라도 서로 등을 보고서 서로 양치할 수 있게끔 싸우지 않게끔 동시할 수 있게끔 양쪽으로 세면대가 준비됐습니다. 세면대에도 이렇게 예쁘게 꽃을 띄워주셨어요. 이런 작은 것 하나의 감동. 여기는 이제 일회용품들. 저는 뭐 바니쉬 세트나 이런 칫솔 치약 이런 거 들었고요. 여기는 아마타라 전용 프로듀스 상품인 바디로션이 있습니다. 핸드타월도 있고요. 헤어드라이기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안 보여드렸는데 지났는데 안에 보면은 여기다가 다스 수건 같은 거 모아놓을 수 있는 프린트 아니고요. 이거 빤통이에요. 이게 작은 거긴 한데 이거 엄청나게 수건을 도대체 어떤 안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단순하게 좋기도 좀 따뜻하게 좋기도 좀 그렇고. 저 이것도 나도 쨍생긴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토요넷이랑 샤워 부스랑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안에 들어오시면은 위에 이렇게 선전용 샤워기 있고 이렇게 개별 샤워기도 있고요. 어메니티는 아까 밖에서 보여드렸듯이 다 아마타라 전용 생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별거 없긴 하겠지만 화장실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의 2호 베이뷰 스위트. 베이뷰 발코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아침에 모닝커피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우선 단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서 보는 뷰가 노뷰예요, 노뷰. 이거 책상밖에 안 보여요. 개인은 안 보입니다. 이렇게 일어나야지 보여요. 그거 하나 단점이 있겠습니다. 사양, 커피 한 잔 사와, 사양. 사양.
푸켓 아마타라 웰리스 리조트 베이 뷰 스위트 객실 룸 투어였습니다. 푸켓 여행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모두 즐거운 여행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사와디카.